그렇죠. 예, 시식하게 됐을 때 가장 크게 예, 뭐 이윤이 많이 남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아니 그냥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시식 코너 같은 게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시식 하나 해도 저런 심리적인 효과를 따져서 매출을 올리는 그런 뭐 비법 같은 게 숨어 있었네요. 예. 예. 이번 주 주인공 아, 중장은 좀 다릅니다. 굉장히 엄청난 부잣집에 왔습니다. 예, 일단 말이죠. 이 벽을 한번 보십시오. 네. 아, 이 작품 네. 굉장히 숙연해집니다. 예, 이 작품은 바로 뭉크의 작품이에요. 뭉크. 뭉크의 작품인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감독님 저 다시 한번 예, 예. 바로 고흐의 작품이죠. 고흐. 아, 배운 게 짧아서 아,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이 엄청난 작품을 말이죠. 벽에 걸어놓을 정도면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사업을 시작하셔서 네. 지금 연 매출이 무려 1200억 원입니다. 1200억 원! 주부 CEO 한경희 사장님. 예! 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반갑습니다. 이야. 상당히. 오늘의 주인공. 대한민국 대표 주부 CEO 한경희. 스팀 청소기 하나로 연 매출 1200억 신원을 달성한 여성 CEO의 살아있는 전설 한경희 대표. 이보다 짠승일 순 없다. 천억대 사장님의 기막힌 자린고비 생활. 양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주부 한경희. 그녀가 사는 법 지금 공개됩니다. 진짜 사장님 맞아요? 한경희 사장님 맞아요? 그 이름 맞으세요? 맞아요. 고의 작품. 이 작품이 엄청나게 비쌀 텐데. 네, 저는 100억짜리라고 예. 생각하고 100억짜리! 네. 근데 얼마에 생각했어요? 얼마에? 아니, 박물관에 요번에 네. 전시했을 때 네, 그때 구입한 거예요? 네, 포스터. 근데 사실 저는요, 이게 포스터일 것 같았어요. 왜냐면 네, 네. 조금만 더 시야를 이렇게 눈을 돌려서 옆을 보시면 네. 저 에어컨을 보시면 네, 한번 보세요. 아니, 이 에어컨과 고흐의 그 진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 작품은, 아니, 이 작품이. 이 에어컨 내가 정신 나갔대, 지금. 몇 년이나 된 네. 거예요? 저, 사실은 네.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와서 살다가 네. 그 이사가 된 친구가 중국 간 거예요.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한 10년 됐어요, 제가 받은 지. 사원 여러분께 한경희 사장님 하면 떠오르는 것 물어봤거든요. 세 가지를 대답해 주셨어요. 네, 그 세 가지를 집약해서 제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네. 저기, 이분이에요?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예, 예. 그래서 세 가지. 청바지, 예. 하얀 브라우스, 김밥. 청바김밥. 이게 뭐죠? 저는 아침에 김밥을 하나 해서, 예. 1000원짜리 김밥, 그거를 예. 이제 반으로 나눠서 아침에 먹고. 점심 때 먹고 천원짜리 네. 김밥으로 두 끼를 채우시고 그렇죠. 근데 이 브라우스는 상당히 화려해 보이는데요? 아 이거 바자회에서 네. 1000원에 산 거예요. 아, 진짜요? 저거. 아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저 12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리시는 예. 많은 주부들의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예. 예. 한경희 사장님께서 그렇게 안 쓰세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 개인한테 쓰는 건 굉장히 아까운데 네. 남한테 쓰는 거는 네. 많이 써요? 네, 잘 써요. 그럼 근데 오늘은 우리한테 좀 써요. 네? 쓸게요. 다들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좀 쓰시고 아니 네. 그러면 월급을 받는다면서요, 월급을. 그렇죠. 예. 네. 얼마 받아요, 월급? 솔직하게. 450만 원. 한 달에? 네. 아니 이상하네. 450이면 상당히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많이 받는 아니, 직원들도 많지만 직장을 다니시고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예. 회사가 사장님 거잖아요. 근데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보시면 예, 예. 자기 회사지만 봉급은 되게 작게. 그러니까 왜냐면 회사를 더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오. 자기 봉급을 작게 하시는 분들 아, 그래요? 많습니다. 예. 양쪽에 우리 저 할머니 두 분이 계시는데 네. 의상이 너무 튀어요. 애기 아빠 옆에 계신 분이 친정 어머니시고요. 예. 그 가운데 아기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분이 시어머니세요. 아, 네. 그러세요. 그럼 한 사장님께서 지금 친정 어머님, 네. 시어머니 모두 함께. 네. 함께 모시고 사시는 거예요? 아, 예. 네. 아니 그러니까 모시고 산다기보다는 어머니들이 저를 돌봐주시는 야, 거죠. 아들 살더라고 거기에 휴부야. 오 대단하시네요. 지금 어머님 두 분 어디 계세요? 예. 네 여기 계세요. 어머니 두 분 이 자리에 좀 모실까요? 네. 예.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어머님이시고, 친정어머님이시고. 예. 아,
두 분이서 저 사돈이신데 사이 좋으세요? 밖으로만 좋아요. 속으로는 싸울려. 아. 예, 지금 이게 예, 네. 사돈과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예, 예. 함께 사신 지가 한 얼마나 그래요. 되신 거예요? 예. 5년. 5년. 네. OX의 문제를 그래요, 좀 드려볼까 그래요. 싶어요. 두 분께, 예. 자, 질문 드릴게요. 네. 솔직히, 딸 또는 며느리가 나한테 더 잘해주는 것 같다. 마지모, 틀림 X. 하나, 둘, 셋. 예, 아. 시어머니께서. 예. 아니, 예. 어머니께서 아까 계속 예. 아닌 듯 하시더니. 예. 잘 챙겨줘요, 모든 면에서. 예. 모든 면이 어떤 면에서? 모든 면에서. 서운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서운할 때도 있죠. 네. 어떤 면이 더 잘한 것 같으세요? 모든 면에 더 신경을 더 쓰죠. 네. 아셨어요? 섭섭해 하시는 거? 네. 엄마는 사이가 이해해 장모님이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예, 사이가 장모님인데 신경 쓰긴 쓰지요. 쌤쌤이에요. 예, 예, 쌤쌤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예. 근데 나 사업하겠어요 했을 때 그때 어떠셨어요? 그리고 또 집담보 잡혀가지고 또 대출도 해주셨다면서요. 예. 아니 우리 시어머님 어떠세요? 우리 저 며느님이 집담보로 사업하겠다 했을 때. 시아버지가 했어요, 시아버지가. 아, 시아버지가? 예. 그렇군요. 네.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 내가 더 해주라겠어요. 아. 삶은 살고, 같이 살고, 같이 죽고. 예. 그래서 해주셨어요? 예, 예 그랬죠. 예. 유능한데 왜 놀려요? 아. 쉽게 먹어야지.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됐으면 큰일 뻔 했네요. 온 가족이 완전히. 예. 저 어머님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상당히 주방이 좁네. 좁아. 예? 그러니까 또 여기 저 냉장고가 있는데 네. 이 냉장고에 보니까 여기 저 냉동실, 냉장실 해가지고 냉동실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을 저 다 이렇게 적어놓으셨네. 어머, 이게 저... 판을 나눠놓으신 예, 건가요? 예, 예.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한정희 사장님. 예. 아, 진짜. 여기 첫 번째 칸 예. 조기 있죠? 예. 생일. 여기 네. 머시멜로 2008년 9월까지. 예. 자, 냉장실 네. 가보겠습니다. 예. 아. 네. 깔끔하게. 마찬가지로 정리가 네. 잘 되어 있네요. 네. 예. 두 번째 예. 칸에 달걀 있었는데 예. 정말 네. 있는지 볼까요? 있잖아요. 네. 네.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가서 봐 이거. 아, 이거는 한잔 마시고 지금 시작 목 말라 가지고. 드시겠어요? 살 찌고 싶으세요? 뭔데요, 이게? 예, 이거 폐식용유예요. 아, 왜 이렇게 튀김하고 나면. 녹차 같은 것도 우리 먹는 줄 알았더니. 폐식용유? 예. 폐식용유 모아둔 이유가? 빨래비누 만들 때 이거 이렇게 모아서 여러 개 놨다가. 예. 예. 빨래비누 만들어요. 아니, 그럼 직접 비누를 만들어 쓰세요? 네. 아니, 사장님, 상식적으로 돈을 써서 자꾸 돈이 이렇게 돌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사장님이신데, 비누를 사서 써야 되 아니, 근데 건강에도 예. 이런 게 더 좋아서. 건강에? 예. 그럼 건강으로 해서 저희 청소기 안 쓰고, 빗자루 이런 걸로. 아니에요, 청소기는 살균이 되게 예. 이게 뭡니까?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카모마일하고 카모마일, 네, 이거 레몬이고 해서, 네, 카모마일 에센스, 이거는 레몬 에센스 오, 네. 그래요? 그럼 이건 솔잎 에센스? 네, 솔잎 에센스 오, 아니 이걸 직접 저 피부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오. 이거를 이제 원액으로 쓸 수도 있지만 예. 이거로 이제 스킨을 만든다든가 에센스로 아, 만들어서 이거를 네. 직접? 네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시는 거군요 네, 제가 이제 송편하고 나서 남은 거를 이렇게 솔잎 모아서 예. 씻어가지고 말렸다가 하는 거고요. 예.